네, 이번에는 이어서 레고의 팔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모양 그대로 만들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잘 해석을 해서 좀더 다듬어진 형태로 만들 거예요. 지금 이 폴리곤 형태의 이 레고의 어깨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꺾여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좀 너무 날카로워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좀 여기가 좀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뾰족할 거고요. 팔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는데 실제 레고가 이렇게 생겼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얘를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을 그려줘야 되는데 팔목의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자, 팔목의 원을 그린 다음에 앞쪽 팔목에다가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Alt키 누르고 복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팔목, 팔꿈치 있는 부분을 저기서 라인을 하나 클릭하고, 여기서 라인을 하나 클릭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커브를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자, 지금 이 원을 무브 M 하고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쿼드 난 요점을 잡아서 얘의 미드 포인트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미드 점에 쿼드를 클릭하시고 여기 엔드 포인트를 잡아서 이 라인에 맞춰줍니다. 그럼 라인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얘를 이쪽으로 늘려주면 되는데, 미드 포인트 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늘어나면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 1D를 클릭하시고, 여기 가운데 점을 잡아서 이 끝점을 늘려서 이 위로 올려주면 최종 원의 모양은 이런 타원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 타원을 무브 M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에 끝점을 잡아서 이쪽으로 가서 붙이셔줍니다. 그러면 이 원과 이 원이 이렇게 되면서 팔꿈치를 이을 수 있는 그 커브가 나왔죠. 그래서 로프트로 이게 이어져서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역시 라인을 하나 그려주는데 이 끝점 버텍스랑 이 끝점 버텍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된 다음에 구를 스피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 밑. 미드 포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버텍스에 맞춰주시면 이렇게 구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를 이동을 하는데요. 자, 이 어깨에 있는 이 버텍스 라인, 여기를 자, 무브 M 하고 미드 포인트에서 스냅을 걸어주시고 이쪽으로 와서 클릭 쉬프트 누르고 이쪽에 클릭해주면 정확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어깨가 이렇게 돌출이 돼 있죠. 그래서 파란색을
네, 이렇게 눌러서 어깨 라인하고 네, 요거 라인을 조금 좁혀줘요. 네, 좁혀준 다음에 아까 그려놓았던 커브를 가지고 트림 버튼을 누른 다음에 원의 이 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잘라주는 거죠. 불필요한 부분을. 그다음에 탑 뷰에 가셔서 다시 이 둥그런 반 원에 아까 여기 제가 이 축으로 만들어놨던 이 보텍스에서 만들어놨던 선을 이동을 하셔서 네, 트림 네, 이 부분을 잘라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모양이 됐냐면 네, 여기 있는 네, 자, 이제 얘를 좀 감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이거 확인만 해드리고 자, 보세요. 네, 이런 형태가 네,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깨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만들어야 돼서 얘는 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예, 익스트루드를 클릭하셔서 예, 이 원이 잘린 이 부분에 예, 라인을 하나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면 네, 이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때 네, 이쪽 끄트머리에 있는 버텍스와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네. 이런 면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어깨 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팔을 좀 감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몇 가지 이제 커브의 개념들인데, 자, 우리가 원을 하나 만들면, 자, 이원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이 원을 하나 만들면, 네, 여기 보시면 포인트를 켜주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원을, 이렇게, 익스플로드 해도 깨지진 않는데, 근데 보면은 원이, 하나의 원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포인트가, 네, 모서리가 있는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서리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포인트 세 개가 한 라인에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커브를 제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다음 커브를 네, 이렇게 그려놓고 이 모서리가 안 보이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제가 그릴게요. 이 보조선을 그린 다음에 얘두 개의 포인트를 켜주시고 이 포인트를 Move M 네, 해서 여기다 움직여 주시고 이 포인트를 네, Move 그다음에 Enter 해서 여기다 연결을 해주면 네, 얘가 자연스러운 형태가 돼요. 예, 아까 보셨던 원의 곡률처럼 네,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네, 나중에 예, 이렇게 서페이스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서페이스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제 어떻게 예, 만들어 가야 되냐면요. 자, 보세요. 자, 우선 네, 여기랑 여기를 잇는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요. 이 라인과 네, 여기서 보면, 네, Surface from Planar Curves를 클릭해서 얘하고 얘를 선택하고, 네,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준 면이 채워지죠. 그 다음에 얘네를 전체 다 선택하고, 네, 조인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조인을 누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때, 네, 여기서 보면, 네, Radius Fillet이라고 있어요. 이 Radius Fillet을 클릭해주고, 0.5가 된 상태에서 네, 이 라인을 선택하시고요. 스페이스바를 한번더 누르고 또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예, 만들어지는데, 자, 이 형태가 자, 자연스럽게 예, 여기 있는 요
요 부분이 자연스럽게 얘랑 얘랑 이렇게 이어져서 예, 팔꿈치가 만들어질 건데, 자, 이제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복사를 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익스플로드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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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면들이 다 나눠져 있죠. 자, 첫 번째, 네, 여기 있는 이 커브는 일단 지워주시고요. 네, 이쪽도 지워줄게요. 자, 우리가 이 커브와 이 커브, 그 다음에 이 커브, 여기 있는 커브들이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로프트를 클릭하고 이 라인을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하면, 네, 여기 있는 짧은 선이 여기 있는 전체 원하고 대응, 1대1 대응을 해요. 그래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여기 있는 커브를, 네,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이 커브를 스플릿, 잘라주기, 그다음에 어떤 걸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이게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이 나눠졌을 때 얘랑, 네, 클릭하시고 로프트, 그 다음에 이 커브 이렇게 해주시면, 네, 지금 잘못됐는데, 자, 로프트 여기 있는 커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데, 네, 자,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네, 여기도, 네, 여기 있는 라인, 적절한 라인을 찾아서 또, 네, 이 라인을 트림, 네, 스플릿, 스플릿, 트림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고, 네, 요걸 나눠주면, 근데 요 로프트에서 여기랑, 네, 여기를 이어줍니다. 그럼 또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여기서 여기랑, 네, 여기. 네, 이렇게 해서 또 얘와 스플릿 이렇게 해주면 또 이쪽과 로프트를 이어줄 수 있겠죠. 얘하고, 선하고, 네,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쭉 이어서, 그이 전체의 면과 대응하는 여기 면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몇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개념들이 좀 나오는데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만 좀 알아두시면, 일단은 좀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모서리가 여기 꺾였다고 그랬는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 원의 곡률과, 여기서, 이 원의 곡률은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이 원의 곡률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진행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서리가 아까 처음에 보셨던 폴리곤 모델링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곡률을 맞출 수 있냐면 이 원을요. 네, 포인트를 켜주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열려 있죠. 이때 이쪽 부분에 있는 포인트들이 네, 이렇게 움직여서 이 곡률이 얘와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 방법은, 자, 여기 있는, 이 곡률에 맞추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 있는 어깨 라인에, 이 선, 네, 이 선, 이 선과, 연장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스케일 변화를 주면 라인이 연장되겠죠. 자, 이렇게 된이 연장선과 이 커브에, 이 곡면에, 이세 개의 포인트가, 네, 여기 있는 이 중심점이 이쪽으로 옮겨가면 돼요. 이쪽으로. 그래서, 네, 탑뷰에서 프로젝터를, 여기 프로젝터를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무브 M 눌러주신 다음에, 네, 여기 있는, 네, 포인트를, 네,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중심에 있는 포인트여야 되기 때문에 세개 중에 가운데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이쪽에 있는 라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라인으로 이동하실 때 쉬프트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정확하게 가다가 인터섹트 INT가 나오면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 곡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도록 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주변에 지저분한 이런 포인트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원래는 이 포인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트림드 서페이스를 이렇게 여기다가 딱 맞춰주는 거예요. 이 포인트들을 얘를 눌러주면 잠시만요. 다시 하고 얘를 눌러주면 서페이스가 조금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이 없어져요. 없어진 상태에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좀더 자연스러운 어깨의 라인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또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커브들, 지금 계속 트림을 해서 썼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트림을 해서 쓰시는 거는, 얘가 포인트를 켜줬을 때, 이렇게 세 개의 포인트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쓰시는 건데, 실제로 트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커브들을 만드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커브들은 이제 트림이 됐기 때문에 없애주고 여기 있는 거에서 복사를 해올 거예요. 여기 밑에 찍고, 여기다가 똑같은 위치로 찍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한번 찍고.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커브에서의 이 외곽의 라인, 요거 라인, 이 라인에 차수, 리빌드, 이렇게 찍어보면, 포인트 디그리가 3에 2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상 만나는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폴리라인을 그리고, 일단, 여기서, 여기에, 보시면, 쿼드, 저쪽 쿼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라인은 이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 미드점에서 이 쿼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커브를 스플릿 그다음에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잘라줘라.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때 리빌드 한번 눌러주시고 얘도 커브를 보는 거죠. 3의 2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여기까지 갖다가 붙여줍니다. 로프트, 이 클릭, 그다음에 여기 클릭, 그다음에 엔터 눌러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면이 여기 차수가 싹 맞아서 딱 들어오죠. 그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밑에 있는 라인과 얘를 이어주시면 역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저는 이제 뒷면이 색깔이 있는 걸로 됐기 때문에 면이 뒤집혔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면 뒤집는 걸 한번 해줄 건데, 안 보이시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네, 이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얘는 역시 이 포인트를 켜주면 원래 서페이스가 이렇게 라운드져 있었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트림돼 있는 서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원래 기준은 얘가 기준이에요. 네, 얘네들이 기준이라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상태인데 얘가 네, 얘가 이렇게 잘려져 있는 형태인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까지 있는데 그 상태가 또 남아있고 기억이. 그래서 얘를 지워주시거나 네, 아니면은 요거를 눌러서 면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지워준 다음에 지워준 다음에 여기서 커브를 다시 클릭해서 여기 트림되어 있는 이 서페이스까지 맞춰주시면 이게 더좀 깔끔한 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새로 면을 만들어서 이 면과 이 부분에 있는 라인을 대응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요거를 여기 이 안쪽에 있는 이 서페이스도 역시 정리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라인과 여기 대응되는 부분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부분 두 개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있는 미드점에서 여기 있는 쿼드점으로 가면 여기 있는 선이 중앙으로 여기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클릭해서 여기까지 대략 한 이쯤 여기까지 라인을 그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편에 여기 똑같은 라인을 하나 그려줄 건데 뭐 그리는 방법은 미러를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좀 미러하는 방법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여기서 미러는 안 되겠군요. 미러는 안 되고 여기서부터 똑같은 거리 대략 보시고 그냥 잡아주는 걸로 할게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해주시면 이렇게 또 라인이 되겠죠. 이두 라인은 다릅니다. 길이가 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쪽에 있는 쿼드점과 여기 에서 이렇게 퍼스펙티브 된뭐 포인트에 찝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포인트랑 또 역시 대략 이쯤에서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있는 커브를 선택하고 보세요. 스플릿 여기 있는 라인들을 다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면이 나눠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아, 근데 지금 제가 잘못했는데 중심까지 나눴네요. 그런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하고 얘를 리빌드 확인해 봅니다. 3회 2 맞죠? 얘도 리빌드 3회 2또 얘하고 자, 얘는 조인을 해서 다시 리빌드 봤더니 5의 2로 돼 있죠. 이때는 3의 2로 차수를 바꿔주시고 그러면은 다 포인트들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리빌드 확인해 보시고 얘도 차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얘네들 커브와 이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 여기 커브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또 얘하고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얘하고 연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얘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다시 또 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라인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리빌드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빌드 이렇게 지금 얘가 5에 2로 바뀌어 있는데 다시 3에 2로 3에 2로 다시 바꿔줄게요. 네, 제가 아까 잘못 봤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로프트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해 주시고요. 그럼 제대로 나오죠, 이제? 네, 아까 제가 좀 잘못했었는데. 그 다음에 클릭하고 클릭. 클릭하고 또 클릭. 그다음에 클릭하고 또 클릭. 클릭하고 또 클릭.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한결 부드러운 어깨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 포인트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움직이시면 퍼스펙티브에 이렇게 라인들을 그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Shift 키 누르면 연장선과 라인을 만나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hift 키, 퍼스펙티브 점에다가 여기서도 클릭, 여기다가 클릭, 마지막으로 여기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커브 선택하시고 스플릿 클릭하시고 다 선택한 다음에 엔터 눌러주면 역시 얘도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 상태에서 로프트 여기 커브 여기 잡아주시면 되고 또 여기 커브 여기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되면 전체 선택해서 조인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여기 이제 채워지지 않으면은 캠을 통해서 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팔을 만들어 봤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원래는 더 부드럽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 영상에서 다 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을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좀 이동을 하고 지워버리죠. 이동을 하고 부분 저 여기다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원을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서 만들어 주시고 돌려준 다음에 푸시로 뒤까지 밀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는 Alt키 눌러서 일단 복사해 놓고요. 얘는 다시 감춰 주시고 여기서 불린 디퍼런스 빼주시고 이제 팔뚝 나왔죠? 팔목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좀 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프로젝트 켜주시고 해주신 다음에 또 Alt키 눌러서 복사해서 확대를 좀할 건데요. 대략 적당히 맞출게요.
시간이 그래도 30분이나 벌써 지나갔네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 얘는 뒤쪽으로 밀어서 이만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하나 복사해서 로테이트로 이 부분을 돌려서 쉬프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탑 뷰에 가서 역시 원을 그려주시고 안쪽에 있는 원도 그려주세요. 지금 잘못 그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쪽에 점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밀어 반대편에 역시 다시 한번 보톡스 해주시고 이렇게 다 선택한 다음에 커브 부올린에서 이쪽 안쪽 영역만 선택하면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서 익스트루드 여기까지 해주시고 자, 이 부분 잘라내는 거는 필렛 커브로 필렛 커브가 아니라 아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랑 이렇게 하죠. 내 안에 있어서 좀잘안 보이니까 빼주고요. 우선 라인을 하나 그릴게요. 라인 하나 그리고 복사해서 돌리고 작업으로 여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엔드포인트 여기 엔드포인트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여기 포인트 잡아서 이렇게 준 다음에 이거 다 선택하시고 커브 부을린 안쪽 영역 이렇게 해서 다시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동하셔서 이렇게 빼주시면 이런 거 빼실 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중앙에 겹쳐놓고 빼시는 게 면의 생성에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됐고요. 얘를 좀 전에 만들어 놓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적당히 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얘하고 이렇게 전체 다 선택해서 부을린 유니온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어깨가 여기 지금 박히는 이 부분인데 우선 디플리케이트 엣지로 이 라인을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요. 돌려주기
이 라인은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야 여기에 만나니까요. 자, 이제 얘하고 좀 전에 만든 팔만 잡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점에 갖다 놓아야지 센터니까 원의 중심점을 대략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갖다가 놨습니다. 네, 이렇게 놓으니까 마무리가 됐네요. 여기서 다시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익스트루드해서 이만큼 돌출을 시키는데, 한이 정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1.5, 1, 0.6 정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0.7. 네, 지금 사실 이 수치들이 3D 프린트 하기엔 적당한 수치들은 아닌데, 이건 이제 나중에 크기를 좀 키워서 출력을 하면 되니까, 일단 진행을 그냥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라운드 값을 0.5 여기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형태가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익스트루드해서 이걸 중심으로 겹쳐주신 다음에 얘에서 얘를 이렇게 빼주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얘 전체를 불린 유니온으로 합쳐주시면 팔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다시 넣어주시면 되겠죠. 적당히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미러로 복사해 주시면, 일단 기본 모양 레고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사실 팔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가 몇번 연습해 보시면 다른 서페이스를 만들 때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한번 또 봐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